안녕하세요. 디자인 클래스의 토리입니다. 지난번 박스 원형에서 드랍 패턴을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바디 패턴에 이어서 소매 패턴을 그려볼 건데요. 우선 드랍 바디 패턴과 박스형 소매를 준비합니다. 바디 패턴은 드랍 패턴을 가지고 오시고 소매는 박스형 소매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선 바디 패턴에서 그때 어깨 길이 연장했던 길이 기억나시나요? 1.85인치 연장했어요. 이 연장한 길이만큼 소매 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 둘레선을 이 어깨 길이 연장된 어깨 길이의 절반만큼 눌러주세요. 그럼 1.625 절반이니까 0.8125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소매 앞품 뒤품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2인치 올라간 지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깨점부터 암홀 보조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서 5.862만큼 소매산부터 앞품점 이 가이드선으로 따라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산이 이제 내렸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그래서 5.862만큼 이렇게 그려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이 6.628 그리고 이 가이드선의 중심점에서 0.4인치만큼 수직으로 가이드점을 그려줍니다. 4인치. 나머지 암홀 길이만큼 3.70 이 팔 둘레선 올라온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나머지 길이만큼 또 직선을 그려줍니다. 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소매 오프닝 부분은 어깨 길이, 연장된 어깨 길이의 절반만큼 연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8125 또 0.8125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 가이드점들을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커브 여기서 커브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그러면 가이드라인들을 모두 지우고 패턴을
이렇게 따내주시면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